꿈처럼 펼쳐진 너랑 오랜 노래는 전부 새로운 걸 뚜뚜루뚜뚜루 follow me 여기 네 옆에 떠오른 한꺼풋뿐 내 맘에 really really 맞아 모든 게 완벽해져가 너와 나의 new love 성구야, 네가 회사 맡아라. 잘 보내주고 왔어. 나 부산으로 내려갈 거야. 아닌 거 알잖아. 우리 루이랑 같이 살던 부산으로 내려가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 응. 자기하고 민 대표하고 사이 내가 조율할 수도 있었어. 그치만 방관했어. 그땐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은 후회해. 내 잘못이 커. 이사님 잘못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 어제 무슨 일은 없었고? 있는데 별로 안 친해. 하지 말지. 소영 다친 거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좀만 기다려보자. 나 어제 제네바 갔다가 지금 막 제주도에 와 있는데 새 DS 아바타 프로그램 중인데 명령어를 저장해야 돼서. 나 촬영 가기 전에도 안 보이긴 했는데. 한번 생각해봐. 5분 후면 도착하니까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얘기하자. 봐봐. 그러니까 지금 옆집은 지독한 감기 걸려서 우리가 엑소인지 오징어인지 헷갈리는 지경까지 이를 넣었어. 근데 내가 목격한 바로는 그 동생이 더 아파 보이는 것 같기도 해. 뭐야? 할 말이 그게 다야? 그렇다네. 뭐야, 그럼 찬열 때문에 병나서 알아 누운 거 아니야? 아, 여기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 이건 뭐야? 흰 티에 멜빵 바지를 즐겨 입고 빵 모자를 즐겨 쓰며 술래잡기를 좋아하던 6살 때부터 철저히 굳어진 내 습관. 신데렐라 스토리로 부족해서 이젠 아무거나 바깥다 붙이는구만. 무려 6살 때부터 먼지 알러지가 있었단 말이야. 유치하게. 어젯밤에 둘이 같이 사라진 건 우연의 일치. 사람 나오는 건 안 봐. 너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구나. 그래서 6살 때부터 H.O.T. 캔디를 즐겨 부르던 6살 때부터 찬열이가 인천댁을 얼마나 괴롭혔냐. 몰라. 너는 자꾸 있는데 없는 듯이 숨으려 하고 나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치려 해봐도 자꾸만 보여 꿈속에서도 억지로 피하려고 해도 보여 어디든 있어 눈 감아봐도
보여 내 눈에만 보여 내 눈에만 보여 내 눈에만 보여